경북 영양군이 열악한 도로 여건 때문에 육지 속의 교통섬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고 교통 수요도 적다는 이유로 도로 확포장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만 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4차로, 철로가 없는 영양군. 모든 도로가 편도 1차로인데다 낙석과 구분도로 등 열악한 교통환경 탓에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일단 보시다시피 2차선인데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고 바쁠 적에는 뭐 트랙터나 농기계 같은 게 앞에 막아버리면은 2차선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비키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는 젊은 아들도 그렇고 길만 조금 다른 건 안 바랬고 좀 넓게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10여 년 전부터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해왔지만 인구가 적고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국토종합계획에는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에 대한 도의사만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또는 건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발전된 내용이 없고 한마디로 건의만 열심히 했지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지방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도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할 수 있으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내년까지는 적어도 뭐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숲 등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산림 자원이 산재해 있는 영양군. 열악한 도로 사정에 낙후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